이제 한번 이제 뒤에는 공연 중에서 뭐 시험하고 얘는 뭐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고 이제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리고 정책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꼭 나오니까 작년도에 안 나와서 여기 28회인데 이제 29회로 좀 체크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 좀안 나와서 아마 올해는 반드시 나올 거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시험은 누가 시행하냐. 저기 시험 시행기관도 26회인가 7회인가에 한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괜히 국장이라고. 나란 일도 바쁜데, 국장. 우리 세종시 가까우니까 가서 물어봐도 될 겁니다. 먼저, 원칙적인 시행권자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괜히 그거 물어보고 오면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절대 가지 마시고요. 시도지사입니다. 세종시장님이 주실 거 여기입니다. 우리 이제 도도 없어갖고 좀 애매한데 특별한 시니까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자 그리고 아래 것한테 맡겨놓고 아래 것이 잘못하면 뭐 균형 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내가 하란다라고 아래 사람 맡겨놓고 나중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이 납니다. 거의 뭐 법에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래 것들한테 맡겨놓고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나서고 됩니다.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서 이제 장관이 시행할 때는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입니다. 자, 주책 맞게 아무 때나 나서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3번에 나왔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을 하거나 출제하고자 할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균형유지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가 하지 말아라.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국장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결은 시도지사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시도사는 알아서 매년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지 뭔 우결을 거치냐고 합니다. 매년 정말 시도지사가 알아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입니다. 내년에도 10월 말 가면 토요일 날 또 시험 있을 거예요.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바쁘시죠. 그러니까 4번에 맡겨. 여기 이제 위탁입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회장. 둘을 묶어다가 시험 시행기관회장. 아무데나 맡기지 말아라. 사기업 그러면 안 되고요. 뭐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협회에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교육하고 달러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디다가 맡겼으면 맡겼다고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고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시험시행기관회장은 신문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하면 그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그 다음에 어디라고 우리 찾아가 보기에 소재지하고 업무 위탁의 내용 등을 어디요? 관보. 여기는 관보만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신문 X. 정말 신문이 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신문에 왜 내냐 그럴 겁니다. 시험 공고나 협회에서도 나오던데 여기는 안 나와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관보만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신문 X 일간신문에는 안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막 소설을 쓸 겁니다. 신문 아니면 관보에다가 낸다. 아니라 관보만 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응시 자격에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도 합격을 했다는 우리 시험계입니다. 아주 떨어지면 엄마 떨어졌다고 난리가 납니다. 애들 이제 공부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니까 올해는 또 악착같이 붙어야 됩니다. 개인 또 집에다 얘기도 안 하고 오셨을 건데 하여튼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바로 나이 제한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가능. 그리고 학력 국적 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따지지 않아. 딱 두 사람만 시험을 못 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5년, 3년을 꼭 바꿔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정행위자, 컨닝하다가 걸린 사람은 상당히 부정 큽니다. 몇 년 동안? 5년. 근데 시험 시행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5년 지났다고 바로 시험 보겠네요? 아니요. 무효 처분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5년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험 시행일이었었다가 이거 바꿨다는 겁니다.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무효 처분일. 무효 처분일 꼭 그거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행일 X계입니다. 10월 26일 말고 언제 무효 처분이 떨어질지 몰라 거기서부터 5년이요.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자. 자격취소자는 얼마? 3년. 근데 오히려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사무소 근무가 되는 사람 누구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무가 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일까요? 누구?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가 정말 여기는 딱 커피는 그냥 5년 동안 시험장 못 가니까 커피 타고는 오래 여기입니다. 5년 동안 사무소 근무가 됩니다. 자, 여기도 결격사유 다음 주에 보실 건데 결격사유에 부정행위자 정말 없습니다. 근데 자격취소자는 쭉 아래 내려가면은 나와 여기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취소자는 3년 동안 사무소도 근무를 못 합니다. 아예 커피도 못합니다. 근데 컨닝한 사람은 12가지 결격사유 없다는 겁니다. 올해 근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정행위자 근무 5. 그게 오히려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극 그렇죠. 부치. 아, 여기서 이제 그 중개보조원 보조원. 보조원은 그렇죠. 보조원은 가능해요. 보조원. 보조원은 가능합니다. 커피 타고 청소하고 자, 그건 가능하겠잖아요. 그입니다. 여기는 부정행위자가 중개보조원 근무는 된다는 겁니다. 근무 5, 근무 대. 근데 자, 자격 취소된 사람은 보조원도 안 됩니다. 커피 타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예 사무소도 쫓겨나고 학원에서만 반겨주고 3년 결제해놨습니다. 3년 결제해놨습니다. 3년 결제. 자, 이러니까 원장님이 아주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VIP 고객대입니다. 학원에만 와야 됩니다. 어디 갈 데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로 어디 갈 데 없고 학원만 반겨주고 그리고 3년 공부해야 됩니다. 3년 저거 공부 안 하면 합격 못해요.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골치 아파져 여기입니다. 정말 자격 취소 아주 엄청나게 우리한테 아주 겁납니다. 아주 딱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게 자격 취소자랍니다. 이 지겨운 시험을 3년 안에도 못 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되어 보실까요? 자격증 대여. 뭐 당연히 대여에서는 안 된다. 근데 받아서 쓰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러면 주고받은 사람을 둘을 묶어다가 양도 대여자, 양수 대여 받은 사람 모두 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대여한 사람 알면은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 그리고 부동산 카페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동산 뉴스 이런 식으로 명함에다가 대표 이러면서 누구누구 하면서 명함을 파고 다녔다는 겁니다.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와 유사는 해 보이잖아요.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게 판례로 나오면서 시험 문제가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판례가 그런 적이 없어 그입니다. 아주 솔솔서라 그럴 겁니다. 교도소 보냈어 그입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나 부동산 카페 이런 것들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쓰게 되면 유사한 명칭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가고 싶으면 써봐봐 그럽니다.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옵니다. 또 시험 문제가 한 28일인가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유사한 명칭은 신고해도 포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대원은 나오더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의 시행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1차하고 2차를 나눠서 시행을 하고. 근데, 자, 뭐 현실적으로 나눠서 시행은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같이 1차, 2차. 오전에 이제 1차 보고, 오후에 밥 먹고는 2차 보고입니다. 그죠? 한 4시 정도까지 돼야 시험이 끝날 정도로 같이 나눠서는 안 보긴 하는데, 원칙은 나눠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가 아예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방법에서 1차 시험은 뭐라고 선택형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지선다. 근데 거기다 이제 간단하게 쓰는 기평 그리고 단타평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내서 그렇지입니다. 주택관리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써봐라 몇 마디 써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오래 계시면 이제 주관식도 만납니다. 절대로 빨리 주관식 만나기 전에 빨리 졸업하고 떠나야 됩니다. 아주 이 바닥 청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관식도 나와. 원래 나온다고 저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보실까요? 아주 소름 돋습니다. 2차는 논문형, 논문형입니다. 아예 제목만 줍니다. 쓰라는 논문형. 이렇게 하얀 백지 주고 얼굴도 하얀 백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주 얼굴 색깔도 백지하고 똑같을 겁니다. 백지 주고 쓰래요. 여기입니다. 공법 같으면 용도 지역이 뭐니?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공법은 금쟁이가 뭐여? 확인 설명이 뭐여? 이렇게 될 겁니다. 입니다. 아주 소설을 쓰실 건데 큰일 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형. 근데 너무 많이 보잖아. 너무 많이 보니까 어떻게 저거 채점을 어떻게 할래? 채점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냥 선택형 같은 뭐냐? 채점 뭐냐? 기계가 하게 되면 저거 몇 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는 논문형은 일일이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다가 몇 점 주고 저기다 몇 점 주고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채점하다가 아주 세월세월 다 갈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예외적으로 1차의 방법하고 2차 방법을 같이 해서 같은 날에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시험을 예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보고 있지 않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다음 회, 회가 아니라 다음 회 안에서 한번 면제한다. 딱 한 번만 됩니다. 다음번에 시험 안 봤다고 그 다음번에 볼 수 없습니다. 됩니다. 꼭 그 다음번에 봐야. 그래야 1차가 그대로 유효입니다. 또 1차 합격했는데 또 1차를 본다. 그럼 1차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면제받고 다시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2번. 자, 2번 이것도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 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회라고 해야 됩니다. 회. 그 회 위에다가 해. 저기 하늘에 떠있는 해 말고개입니다. 여기는 다음 회개입니다. 좋아하시는 회개입니다. 여기는 회 안에서 합격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험 합격하고 회 들으시러 가셔야지 다음 해 오실 생각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시험 보러 와야 돼. 다음 해 그러면 안 돼. 그럼 떨어졌구나.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시행 뭘까요? 자, 시험 시기가 한 번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이상. 꼭 이상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심하게 안 내봤는데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시험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을 2005년도에는 5월하고 10월에 시험 두 번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상 만들어놓고 정말 여기가 이상하다. 이상이 빠지면 이상합니다. 이상이 들어와야 안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데 한 번 이상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경련제가 잠시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시험 보면 내년에 시험이 없고 자 그런 식으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가 아니라 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 당연히 고생했으니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의한다거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니까 그냥 그중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여기다 이제 별표 세 개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에도 이제 네 번째 정책심의위원회 나와 있어요. 자, 이놈이 작년도에 안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박스에 28회입니다. 29회가 아니라 28회. 작년도에는 딱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27도 나왔고 그전에도 물론 나왔었고요.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하여튼 여기는 한 문제감이 나온다기입니다.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 근데 정책이 맨날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쪽입니다.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자 그러면 정책 심의를 둔다 아니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뭐가 맞을까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 문제감을 정말 많이 삼고 있습니다. 안 내서 그렇지 게입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둘까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도에다가 시군구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에다가 어느 군에다가 둘라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그냥 국토교통부에 두자. 그래야 싸움이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국토교통부고요. 그리고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거기다 둔다. 두어야 한다 그러면 X. 그거 둘 수 있다, 있다 옆에다가 둔다 X. 그리고 두어야 한다 X.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정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맨날 그냥 마쳤던 모의고사 시험장 가갖고는 딱 한번 틀리고 또 틀리고 나옵니다. 아주 내가 미쳤다 그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렇게 되니까 정말 아주 길목을 어디다가 두어야 하냐고 둘 수 있냐고 요 두 군데를 정리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28일 때 다음 중에서 정책심의원의 심의사항이 아닌 거 찾아봐. 그런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저렇게 네 개가 딱 만들어져 있으면 법전에서 거대를 딱 벗겨다가 하나만 딱 해놓고 찾아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법 볼까요? 우리 같은 시험 보는 사람 좋으라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근데 요거는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대요. 그건 27회 때 나왔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근데 저 중개보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눠놓고 왜 틀렸게. 그 문제도 정말 27회 때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자격 취득만. 왜냐면 시험은 시도지사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요거 하나는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29회를 28회라고 써놓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시도지사가 준수.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거 요거 하나 기업번 하나 다른 놈 안 따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에 재정 목적이 하나입니다. 재정 목적 중급 잘 되라고 괜히 또 전문성 재고네 국민 경제 이바지네 그러면 안 됩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니은 뭐 볼까요? 부동산 중급의 육성. 육성 정책이 있겠잖아요. 육성에 관한 사항. 요것도 바로 들어가고 입니다. 여기 이제 전문성 재고 X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 X. 정말 요놈들이 아주 자, 요 프린트물에다 좀 써놨게 되는데 여기도 헷갈립니다. 중급 잘 되라. 요것만 육성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깍지나 말아라기입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 중개보수를 정말 2001년도 중개보수를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올려보려고 좀 바라곤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요 니은번 디귿번은 우리 개업들 좋으라고 합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 좋아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개하는 개업들 좋아라. 입니다. 이제 매도 매수인이 들어 네, 섭섭할 거니까 매도 매수인 좋아라. 정말 여기 그냥 모두 다 안 섭섭하게 다 있습니다.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보증 설정. 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바로 심의사항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험 문제가 협회인가? 협회인가 아닙니다. 협회인가는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지 뭐 협회인가를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까요? 아니요. 게입니다. 협회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협회 X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 목적이 있는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꾸미셔야 됩니다. 자, 2번 이제 여기 나왔죠. 자격취득. 자, 심의한 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누가 자격증을 주냐고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도지사 요거 하나는 따라라. 저기 지금 기업번에 밑으로 그어놓은 놈 그 놈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여기 정말 27회 때 나왔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를 따라야 한다. 왜 틀렸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볼까요? 자, 심의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할 건데 그럼 몇 명이요? 게입니다. 여기 숫자도 하여튼 어디다가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명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만 안 내고 엄한 놈들만 이상한 놈들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근데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협회가 아마 있더만 이렇게입니다. 거기 11명이 돼서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 아래다가 부위원장 X 이렇게 한번 써놓으실까요? 안 써놓으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이렇게입니다. 저기 협회 가서는 있어. 여기는 없어. 여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한 명을 여기도 포함을 하고요. 제외 그러면 안 되겠죠. 포함을 하고 7명 이상 행운의 숫자 그리고 몇 명? 11명. 요 숫자도 정말 꼭 기억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 숫자 맨날 바꿔서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옛날엔 5명에서 7명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7명에서 11명 게임입니다. 9명 아니고 9수 안 좋아하잖아요. 게임입니다. 위원으로 구성. 그 다음 이제 저 7명을 최소한 만들려고 그 다음에 저 박스에 있는 8명 중에서 자 바로 누가 국장이 임명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은 누구래요? 그게 또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란 일도 바쁜데 누구라고요? 차관. 거기 차관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장관 X. 그리고 옛날에는 고위공무원 그랬습니다. 급수도 없는 그냥 고위공무원. 상급 이상이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차관. 장관 바로 아랫사람 차관. 그리고 대고입니다. 뭐 장관이 임명하네? 아닙니다. 차관이라고 하기입니다. 차관이 그냥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은 저 7명 만든다는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이쪽 여기다 또 위원장 그러면 안 되겠죠. 입니다. 장관이 뽑아놓고 골프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위원장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박스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4급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의 4급. 자, 죽을 사자.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도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대학에. 저 학교가 이제 대학입니다. 부교수 이상. 정교수 아니라도 괜찮고입니다. 뭐 심하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우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저기 협회 가면 나오는데 공인회계사요. 회계사입니다. 돈, 저기 뭐 보수 이런 것들은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돈 전문가, 공인회계사입니다. 그 다음 1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저기 중개업의 육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시험 나갔더니 협회는 추천 못한다. 그러면 액수도 하기입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니까 꼭 그런 거 치사하게 됩니다. 이런 거 안 받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그 다음 미문해 보실까요? 여기 이제 1번 때문에 그럴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 산업인력관리공단인 거잖아요. 우리 문제 내는 접수도 받을 건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바로 추천하는 사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웃입니다. 정말 저기 이제 박스에 있는 것 때문에 다 나옵니다. 협회도 나와,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받은 기관도 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비읍시옷은 저 손해배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도 매수인 들에게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되고, 불량품 업무 신고 들어가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내에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누구 되고 안 되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 이렇게 8개가 돼 있으니까 요 박스도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미 내봤습니다. 임기 몇 년이냐고 입니다. 임기는 몇 년? 저 2년 욕하지 마시고 2년계입니다. 아, 일단 2년입니다.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욕하는 소리 엄청 많습니다. 2년. 2년은 너무 짧고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아도 2년은 조금 그래도 적합한 것 같고입니다. 욕해서 좀 그렇지 그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쏙 들어오라고 2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위원의 임기는 나중에 이제 빠져나간 사람 7명 중에서 여기는 새로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기간? 남은 기간. 이것도 시험 문제 문장으로 그냥 안 틀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냥 잔임 기간이라고 할 건데 1년 남았으면 1년만 해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위원장 뭐 안 되겠죠. 그냥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자, 그런 건 낼 거 없고요. 근데 2번은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뭐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안 그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결하는 방법을 잘 알 건데 문장을 보면 헷갈립니다.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결정할 때는 안 온 사람 왜 넣어주냐고 얘기입니다. 출석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치사하게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회의를 연다는 개인은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좀 까탈스럽게 해야 되니까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과반수입니다. 과부동세가 그냥 같은 뭐 10명, 5명, 5명 그러면 안 돼 그입니다. 한 6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10명이면은 그입니다.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라고 여기서 출석이지 제적 아니요. 그걸 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석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우리가 다 알 건데 문장을 보면 헷갈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뭐 7일은 안 될 정도일 건데 회의를 소집하려면 딱 일주일 전까지 바로 소집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제출한 뭐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사. 근데 간사 옆에 서기가 또 없습니다. 여기는 간사만 나옵니다. 근데 간사는 아주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여긴 둔다. 여긴 또 장관이 아닙니다. 골프채로 이미 갔다니까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물을 처리할, 지금 위원장 혼자 죽어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처리할 누구? 간사. 회장님 말에 총무 갖고 있잖아요. 간사 한 명을 뭐한다? 둔다. 둔다 그랬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정책심의원에는 둘 수 있는데 간사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다 두면은 반드시 두라는 겁니다. 둔다. 그러니까 간사가 간사하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여긴 또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 뭐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근데 누가 지명한다고요? 위원장. 그럼 거기 위원장에다 차관을 좀 써놓으실까요? 차관. 그러니까 여긴 또 장관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 8명 뽑아놓고 다 골프치러 가고 없다니까요. 박스에 있는 거 7명 다 뽑아놓고 골프치러 가고 없으니까 위원장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간사가 아주 헷갈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촉 기피 회피는 정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언이 문제가 돼 있으면 유언하지 말어. 법에서 정한 거는 재촉. 너무 심하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신청해서 재 좀 빼주세요. 유언 좀 빼주세요 하는 게 바로 기피.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빠져. 너 네가 미안한 거 알지. 이런 게 바로 회피입니다. 재촉 기피 회피. 이걸 막 바꿔놓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이 재촉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법에서 아예 빼버렸다는 겁니다. 너는 너무 심해야 됩니다. 아유 그냥 배척처럼 재척된다. 배제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는 빠져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위원 자기가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건을 자기가 다루면 말이 될까요? 그러겠죠입니다. 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또 그 옆을 볼까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에 당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위원하고 남편 부부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쪽입니다. 부인 사건을 남편이 다루면 되겠니 얘기입니다. 여기는 배우자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현재가 됐건 과거가 됐건 하여튼 과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이면은 위험 빠져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한 건에 권리자, 의무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권리자나 공동 의무자가 됐으면 그 위원 빠져라 됩니다. 갑이 지금 심판을 받는데 을도 같은 권리자, 같은 의무자가 돼 있으면 뭐 해라? 빠져라. 그 일곱 명에서 빠지라고 합니다. 너 빠져. 요게 바로, 여기는 바로 첫 번째 제척계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친분도가 약간 떨어져요. 아버지 사건을 아들이 다루게 생겼네? 게입니다. 그 이혼이 바로 해당한 건의 당사자하고 친족이 되거나 친족이었던 게입니다. 사위인데 지금은 사위가 아닌데 옛날의 장인. 그러면 너도 빠져라. 위원이 바로 옛날의 사위다. 빠져.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본 보실까요? 그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서 증언을 한 적이 있거나 친하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진술, 자문, 용역이나 여기다 이제 밑줄 그는 거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다고 연구나 용역 감정 등을 하면은 여기도 뭐해라? 제척으로 빠져라 그럽니다. 친하니까 서로 아니까 가서 누구 증언을 했겠지 그런 위원은 빠져 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리인입니다. 자, 그 위원이나 그 위원이 속해 있는 바로 법인이나 단체 등의 바로 등이 그리고 해당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다. 그 위원이 옛날에 그 단체의 대리인이었다는 겁니다. 본인 대리인 얼마나 친하면 지팔라고 맡기겠냐고 합니다. 안 친하면 정말 절대 안 맡깁니다. 이상하게 팔아놓으니까 사오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네 번째,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는 친족, 세 번째는 증언, 네 번째는 대리인. 이렇게 앞글자만 심하게 안 바꿀 거니까 네 사람은 빠져라.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요거 이제 기피입니다. 피하고 싶다. 그입니다. 원래 이제 반대로 당사자가 자, 위원 좀 빼주세요. 그입니다. 아주 평소에 앙숙이역입니다. 제 왼수가 왜 또 저기 있냐? 그럴 겁니다. 해당한 건에 당사자가, 원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쟤는 나를 해롭게 할 거예요. 오히려 그입니다. 유리하게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바로 심의원에다가 기피 신청을, 그러니까 여기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신청에다가 꼭 밑줄을 쓸까요? 가만히 있어도 빼는 거는 제척이지만 여기는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의결로 결정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도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의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의 대상이면 정말 맞으면 그때는 의결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신 빠지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당사자가 신청했네요.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회피입니다. 회피.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알아서 빠지시죠. 안 빠지면 국장이 확 빼버릴 거예요. 게임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위원이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요. 기피가 아니라 제척. 아까 배우자. 그럼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여기다 기피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에다가 꼭 동그라미하시고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바로 심의 의결에서 뭐 해야 되나? 회피하여야 한다. 저것이 아주 질기게 안 빠지네. 그러면 일단 선임한 사람이 빼버립니다. 자, 4번도 같이 연결해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지 않으면 회피를 하지 않으면 저거 아주 질기다.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빠지래니까 해갖고 빼버립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래는 그냥 간단하고요. 자, 심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는 위원장이 맞습니다. 장관 그러지 말고 장관은 골프 치러 가고 없대니까요.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저런 문장 안 틀리고 한번 또 내본 적이 있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고생했으니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봉급이 있으니까 업무에 연결로 봐갖고 안 줘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이름에는 정말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 있다지 하야한다 아니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시험 문제 출제, 요건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안 낼 정도인데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학의 교수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채점상, 뭐 준수사항들 유의를 해야 될 거고요. 막 문제나 빼돌려주고. 그러면 너도 그냥 출제원 하지 말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몇 년 동안 출제원 유촉해서는 안 된다고요? 5년. 부정행위자도 5년, 부정행위 하게 해준 출제위원도 5년이라고 해서 5년, 일단 부정은 커. 4번에서 두 번째 줄 조금 중간 앞쪽에 5년,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 5년은 많이도 안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5년 하면서 나올 겁니다. 저기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도 5년, 사건코드 5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실시 보실까요? 자, 시험에 실시가 이제 시험 공고인데, 자, 먼저 계략적인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라고? 그러니까 확정 공고 안 했는데도 벌써 10월 26일 시험 날짜가 잡혔다. 이미 발표해놨다는 겁니다.
자, 바로 매년 2월 28일 좀 이상한 달입니다. 4년마다 29일 있는 달입니다. 29일에 생기는 사람은 4년마다 생일 챙겨먹고 매년 친구들은 챙겨주고 아주 그냥 죽어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28일까지 관보나 일간신문에 여기는 신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공고하고 이게 예정 공고 계략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정 공고 시험생일 언제까지라고요? 90일. 그러니까 여기도 60일 그랬었다가 90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한 번도 안 내봤고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꼭 7월 말 정도 되면은 그때 확정 공고 다시 합니다.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응시수술의 반환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자, 첫 번째 그냥 당연하겠죠. 수술을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5만원 받아야 되는데 10만원 받았다. 그러면 5만원 내줄게.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시험 시행기관에, 우리 응시장 아니라 시험 시행기관의 규칙 사유로 우리가 시험을 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험이 아예 없었다. 시험도 못 봤으니까 수수료 내놔. 전부 다 내놓지 일부 뭐 내놓나요?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시원서 언제? 접수기간 내. 접수기간 딱 열흘 줍니다. 열흘 줄 건데 그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했었다. 다 그려봤었고요. 그럼 언제라고요? 전부 거기 내에다가 꼭 동그라미씩 가요. 근데 4번은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엄청 많이 깎여 그입니다. 거기 반토막에 바로 옆입니다. 일단 70, 80 없습니다. 접수 마감일 언제라고요? 다음. 거기 다음에다가 동그라미까요? 첫 번째 정기에 놓치고 한 푼도 안 뜯긴다는 바로 전부를 놓치고 두 번째 엄청 많이 깎입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얼마라고요? 100분의 60. 그러니까 여기다 전부나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70이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분의 얼마라고요? 60. 다음번 두 번째는 60. 40%를 몰수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취소하라고 그입니다. 꾸물거리면 엄청 돈이 좀 많이 날아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저 60에서도 또 경과시켰다.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에 7일. 그러니까 지금 4번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60을 경과한. 우리 법에서는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60을 또 경과했다. 그리고 시험 시행은 언제까지라고요? 열흘 전까지 응시원서를 바로 취소를 하면은 뭐라고요? 100분의 50.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열흘 전 열심히 생각하다가 취소해야 됩니다. 열흘 전까지는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딱 반이 마지막입니다. 10월 16일까지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은 돌려봐도 반띵입니다. 그죠? 저기 공단반 우리 반 뭔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반띵하고 말아야 됩니다. 여셔야 됩니다. 이제 합격자 결정 보실까요? 이건 뭐 나와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뭐 다 아는 거. 먼저 꽈락 있으면 안 됩니다. 40점까지는 괜찮아. 입니다. 근데 4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 되고요. 37.5부터는 아무리 여기서 평균이 90, 100이 돼도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니까 최소한 40점 이상 득점해야 됩니다. 꽈락 갖고는 실무를 못 되겠다. 사고 나쳐. 그래갖고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0점 이상은 공법 어렵다고 30이러면 이제 불합격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60점 이상을 득점을 한꺼번에 다 60 넘으래 그런 건 이제 힘드니까 40, 80도 괜찮고 50, 70도 괜찮고 60, 60이면 더 좋고 입니다. 좀 골고루 나와야 실무할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저렇게 공고를 하면은 딱 두 군데입니다. 선발 예정에는 공고해놓고, 자, 먼저, 자, 여기도 상대평가. 자,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최소 인원을 공고를 해놓고 상대평가. 자, 공고하게 되면 무슨 평가도 된다고요? 상대평가. 저 원칙이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도 가능하다. 거의 안 내서 그렇지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는 몇 개월일까요? 저기도 2개월이라고 시험 문제 최근에 내본 적이 있대요. 얼마이네?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한다.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누구라고요? 주소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긴 어디다? 자격증을 교부한. 처음에 교부해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에 있거나 대전에 있거나 세종시에서 받았다 그러면 세종시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수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고요. 합격증 말고, 그다음 주소지 말고, 처음에 누가 자격증 줬냐 여기에 따라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안 돼. 골라먹는 재미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낼만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전자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빼놓고 나서는 하여튼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 해야 된다. 국가보고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책심의원회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그 프린트물 보고 이제 등록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책심의원회 정책심의원회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한 문제 감을 꼭 나오니까요. 자 2번부터는 별표 3개 감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구성을 보실까요? 위원장 한 명을 여기는 포함한대요 제외한대요? 이것도 포함이 맞습니다. 자꾸 저는 포함하고 제외를 자꾸 여기 이제 속이니까 좀 이따 등록에서는 이제 등록은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사회적인 협동자 포함에 또 제외 그것도 제외 이놈 포함하고 제외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소속이 포함되니 제외되니 그런 쪽에서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포함. 여기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래요? 앞쪽에 행운의 숫자 7명. 그리고 뒤에 숫자는 얼마래요? 9명 말고 11명. 자, 그건 꼭 내가 한번 써봐야 됩니다. 놓고 째려보지 마시고 일단 7명에서 11명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해서 바로 정책심의원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에 줄 수 있다. 꼭 기워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은 누구래요? 차관이래요? 장관이래요? 고위공무원이래요? 차관. 자, 뒤에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차관이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정말 장관 아니고 부위원장 서기도 없다. 그럽니다. 간사는 있는데 서기는 없어. 그럽니다.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 가면 나와. 헷갈리십니다. 그 다음 이제 위원을 보실까요? 자, 국토교통부의 4급. 저놈 4급. 급수 같은 거 맨날 속이니까 4급계입니다. 상당히 고위직 쪽에 해당한다는 4급계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부교수. 그리고 우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협회도 공단도 위탁받은 기관.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이것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까 박스에 있었던 거 8개 소비자원.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네, 누가 임명한다고요? 위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중에서 아까 박스에 있는 8명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지 위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임명해놓고 골프 치러 가. 기원하셔야 됩니다. 임기는 몇 년이래요? 1년 아니고 3년 아니고 2년. 욕하지 마세요. 게임다. 그리고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래요. 남은 기간이래요. 잔임 기간. 그죠? 남은 기간. 잔임기간, 남은기간, 뒤에 놈. 그 다음에 배우자, 친족이나 증언이나 대리인, 요 사람은 제척기피 회피 중에서 뭐래요? 제척, 그랬습니다. 제척. 너 빠져. 법에서 네 사람은 빠져라. 그입니다. 너무 심하잖아. 그입니다. 배우자가 남편 사건을 부인이 다루면 되거니, 아버지 사건 아들이 다루면 돼? 안 되게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해서, 공정 옆에다가 X를 한번 해볼까요? 공정하지 못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빼놓으면, 뺀다고 하면, 제척기피 회피 중에서 뭐래요? 여기는? 깊입니다. 여기다가 제척 그럴 겁니다. 저것들이 맨날 바꿉니다. 그리고 꼭 근처에 있으면 바꿔놓으면 정말 엄청 헷갈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아니라 제척 사유에 저기 앞에 있는 저 네 사람이 해당되면 스스로 뭘 해라? 회피. 거기다 회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척 깊이 회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또 헷갈리겠네. 그러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사 보실까요? 간사는 정말 간사예요.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둔다 둘 수 있다. 그죠? 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국장이 안 돼요? 위원장이 안 돼요? 위원장. 차관이 합니다. 차관. 골프치러 가고 없대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해요. 이놈 간사가 아주 더럽게 간사 얘기입니다. 둔다고 그리고 위원장이 여기입니다. 위원하고 완전 다르네. 맞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사항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우리 조라고 공인중개사 자격지도 바로 옆에 있네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뭐를 따른대요? 1번. 그러니까 요 1번. 거기 옆에 따라야 한다. 거기다가 1번. 그것만 다가 아니라 1번.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왜 틀렸게? 27회 때 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겉박스는 28회 때 이렇게 나란히 나왔고 작년도 건너뛰었고 됩니다. 중개업의 육성. 다른 거 아니다. 전문성 제고나 국민경제 이바지 아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 거기 심의 X에서 협회 인가가 28일 때 나왔대요. 협회 인가는 아니요. 국장한테 인가 신청서 써서 내는 거지 협회 인가가 왜 정책심의원에 왜 나와. 그러니까 전문성 제고나 국민경제 이바지나 뭐 시험 공고 이런 것들 정책심의원회가 아니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심의 X 이런 놈들은 잘 근데 한 번 낸 거 죽어도 안 냅니다. 고집을 더럽게 써갖고 이상한 거 내니까 다른 놈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까지만 보고 자 등록만 쭉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교재 점검해놓고 이제 결교 사유는 정말 어려우니까 그거는 다음 주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오늘 이제 딱 문제가 3개 정도 나올 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심의위원회까지 나오면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록 자, 등록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록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우리 교재를 봐도 교재 뭐 봐도 거의 뭐 똑같을 거니까 요약집으로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 거기서 이제 다 보지 마시고 교재에서 꼭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계공정만 때려잡아야지. 그리고 우리 법령은 또 나중에 좀 몰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록 기준을 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라는 겁니다. 뭐 등록 기준이라고 해도 되고 저기 민법 같으면 법률 요건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나오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요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기업인데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불칙은 더 이상 안 되니까 네 이게 공인중개사인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려면은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네 개 보실까요?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해라. 사무소 얻어라, 교육받아라, 결격은 안 좋은 거니까 없어라. 이제 그런 소리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공인중개사. 아마 올해도 이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건데, 변호사 된다, 안 된다. 너도 자격증 따봐봐야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알 거요. 공인중개사 1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 1거 이제 금방 보셨네요. 아, 나 꽈락 피하고, 자, 평균 60점 돼갖고 합격해라. 라는 게 먼저 공인중개사 1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할아버님도 안 된다. 자, 먼저 변호사. 변호사도 등록 신청이 될까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또 난리를 쳐놨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가 안 돼.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요 변호사 자격으로 게입니다. 등록 신청 안 돼. 등록 신청 안 됩니다. 근데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 변호사 일할 건가? 게입니다. 안 돼. 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육받아라. 근데 무슨 교육 받는데요? 뭐 거래사고 예방교육, 책임자 부고 직무교육, 별로 없는 소리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교육? 근데 연수교육도 아닙니다. 그죠? 실무교육, 실제 업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교육받는다고 실무 할 거잖아요.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실시하니 그리고 얼마 전에 받아야 하니 요걸 낼 거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 요거 다 꼼꼼하게 나중에 교육 다 배웁니다. 시도지사가 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자격증 주시는 분이네? 맞아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럼 국장 아니요. 등록관청도 아니오 게입니다. 시도지사가 게입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일 자 등록신청할 때 괜히 받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신청일 전 얼마이네? 1년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신청일 그리고 자 등록신청일 그리고 1년 이렇게 1년 이내에 자 이내에 받아야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안 그러면 괜히 받아놓으면 13만 원 날아가입니다. 등록신청일 기준에서 그 전에 2년 이내 받아라 그겁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정말 우리 사무소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그리고 확보할 거.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코미디 같이 확보 계획을 수립할 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확보 뭐라고요? 확보할 거. 뭔 계획을 수립합니까? 네가 무슨 국장이니? 뭐 계획을 수립하니? 확보 뭐라고요? 할 거. 야, 문제 오죽하게 낼 거 없으면 확보 계획을 수립할 거. 여기다 계획을 써놨대, 계획을. 아주 그냥 어이없어갖고 아주 개콘보다 더 재미없습니다. 야, 그 정도로 확보 계획이 아니라 확보하라고, 얻으라고. 근린생활시설 얻어. 요즘 2종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원래 중개사무소는 2종입니다. 가끔씩 어쩌다가 중개사무소까지 뺀질나게 가는 거 아닌가입니다. 슈퍼 같은 건 1종이 돼도 근데 지금 우리는 1종, 2종 안 가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 기재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뭐가 되라고요? 기재되라고. 자, 기재가 되는데 그러면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되겠냐고. 먼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건 컨테이너하우스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오다 가다 한번 가보세요. 어디 컨테이너하우스에다가 박스에다가 중개사무소 차려놨나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요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여기다 포함 그럼 말이 안 됩니다. 허접한 거 절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요거 가져가면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는 제외 안 됩니다. 자, 대신에 기재가 안 돼도 사용검사 등을 사용승인 하나만 볼까요? 뭐 중공검사 중공위가 다 쓰는 건데 사용승인 건물 쓰라고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시공구청에다가 승인 내주세요. 그러면 자, 승인 바로 나중에 다 조사해보고 내줍니다.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 요것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갈지도 모릅니다. 받은 건물을 근데 여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어요. 이렇게 기재가 되지 않아도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함된다 제외한다 포함 그죠? 요건 포함해 줍니다. 요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소리고 요거는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차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사용대차도 된다 안 된다 사용대차도 그러니까 친구가 중개사무소 아니고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옆에다가 책상만 하나 놨다는 겁니다. 월세도 아닙니다. 사용승인 요거 사용대차도 된다 요것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의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 명의 딸 명의 누구 명의가 되건 사무소만 확보하라고지 내 명의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소유권 다 되지만 전세도 되지만 사용대차까지도 가능해 사용대차 계약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안 좋아. 결격사유 미성년자가 합격을 해봐야 뭐하지 그죠? 그냥 학교나 다녀야지. 결격사유는 이거 다 있어야 되는데 결격사유는 뭐라고요? 없으라고. 자격 결한다는 사유 12개는 없을 것을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없을 것을 요건을 한다는 겁니다. 있으면 안 돼 라고 깨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법인. 요 법인은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특히 나머지 건 거의 비슷한데 바로 등록 기준은 세액입니다. 등록 기준 바로 세액.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실무교육 받는 것은 등록 기준이다. 맞잖아요. 그죠? 실무교육 받는 게 등록 기준 맞습니다. 사무소 얻는 것도 등록 기준 맞다. 그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냈었습니다. 기준 가치라는 소리에 맞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등록 신청할 때 기준 갖춰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받아줄 거예요. 사무소 얻는 것도 결국사에 없는 것도 다 등록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인인데 첫 번째 법인은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한다. 회사 형태 가져가야 됩니다. 자본금 얼마라고요? 자본금 5천. 5천입니다. 개인 또 2억이나 1억이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을.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자 돈 준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예 그냥 요 보증보험 안 됩니다. 그리고 상법상이다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앉는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니까 5개는 아예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라고 해서 회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로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요 회사만 가능했는데 또는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협동. 근데 지역농협하고 다릅니다. 요즘에 최근에 들어온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무슨 지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근데 협동조합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회적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여기서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내용도 아예 안 물어볼 거고요. 되냐고 안 되냐고 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숟가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직업 소개하고 돈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숟가락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좀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직업 소개 같은 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애들 어디 맡길 데가 없네? 그럼 내가 대신해서 맡아줄게.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아예 보수를 안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지금 웬만한 거 다 포함이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외. 그러니까 요 가루를 잘 보시랍니다. 법에도 제외. 그냥 우리 시험 문제가 사회적이 되게 안 되게 이렇게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법전에는 제외.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돈 안 받잖아. 보수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없다 보니까 아까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라고 했으니까 보수와 관련 없으면 중개업 아니네. 이렇게 중개업이 아니니까 하여튼 보수 안 받는 것들은 하지도 말어. 아주 대상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빼고 뭐 사회적 협동조합 말고도 여러 개 이제 협동조합 종류가 있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한다 해서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14조만.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법제 그리고 14조. 14조가 중개업. 중개업하고 이런 숫자는 안 틀릴 거니까 괜히 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중개업하고 겸업.
겸을 할 수 있다는 여섯 개. 그러니까 회사가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한 놈 팔면은 등록 취소 당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에서 나올 겁니다. 바로 14조 만을, 이렇게 만을 영리할. 그러니까 돈도 갖춰야 되고, 회사도 하나 골라야 되고, 중교파고, 그 다음에 겸업 여섯 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리할 거. 영위를 하지 않게 되면 등록 취소 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대표자 반드시 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리고 대표자 빼고 나서 누구하고요? 임원하고 여기도 대표자 포함한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임원하고 사원에 그리고 여기 숫자가 얼마라고요?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요걸 또 이제 숫자 바꿀 겁니다. 3분의 2분의 1은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뭘 거? 공인중개사일 거. 이렇게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요거 얼마니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줄도 썼는데, 자, 여기서 출제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출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임원 사원이 7명이면, 요것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2명이 그랬습니다. 7명인데,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정말 요건 갖췄는지 봐야 됩니다. 저걸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된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이면, 그리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등록 신청이 됐을까요?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갔을까요? 입니다. 어디 들어갔을까요? 그죠? 쓰레기통이 꼴인 됐습니다. 그죠?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이걸 받아 죽었냐고 입니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입니다. 그러니까 7명에다가 또 3분의 1을 해놓고 이제 아주 고민 하십니다. 2점 얼마가 나오니까는 어쩌면 막 2점 막 333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거 이제 5도 안 됐으니까 이거 버리고 2명 맞았네 그랬을 겁니다. 그죠? 맞았네? 안 맞아고 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세 번째 되는 사람은 3분의 1을 머리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살이 난다고요? 토막살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되는 사람은 통으로 쓰야지. 사람이 3분의 1이 어디가 있거냐고 입니다. 어디 몸통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갖고 죽어요. 입니다. 이렇게 토막살이 나니까 몇 명? 3명. 그러니까 요게 6명일 때까지만 369로 가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제일 가까운 게 6명. 그러니까 6명일 때 3분의 1을 해봐봐 몇 명? 2명. 근데 한 명이 더 많잖아요. 7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한 명 더 버티해서 한 명이 더 많으니까 여기다 한 명을 더 버티야지 3분의 1 사람이 어디 간 얘기입니다. 아주 죽어버리려고 얘기입니다. 3분의 1은 사람 없으니까 여기는 얼마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0명인데 3명이 그럴 겁니다. 10명인데 3명이 공인중개 사람 등록 신청이 된다. 10명인데 3명? 된다 안 된다? 또 안 된다. 암호명까지가 369를 쭉 가봐야 됩니다. 369 게임만 알고 하지 마시고 여기도 가보면 금방 보여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 까탈스러운 이제 등록기준 갖춰놓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등록신청.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등록신청은 어디다가 이제 저기 시도지사 이제 완전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관청을 등록관청 그럽니다. 등록관청. 그럼 또 국장 나오나 시도지사 나오나 시군구 나오나 어디 나온다고요? 시군구입니다. 자 등록관청은 시군군대.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보통 구에는 자치구가 있고 자 광역시하고 특별시에는 자치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 천만이 거의 이제 깨지긴 했는데 천만에 가까운 서울 그리고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광역시 인천이나 대전이나 우리 옆에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그다음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시가 있을 건데 7개 바로 시 자 거기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인구 50만 됐을 때 대도시입니다. 공법에서 배울 겁니다.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데도 비자치구입니다. 춘향에 사는 전주도 덕진구, 포항에도 거기도 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원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구가 있을 건데 그 구도 뭐한다? 포함한다. 근데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에 하나 그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등록관청에서만큼은 비자치구도 다 포함해 시가 바빠. 그러니까 구로 가라는 겁니다. 수원에도 수원시 가지 말고 팔달구 가세요. 장안구 가세요. 안양시 가지 마시고 만안구 가세요. 입니다. 청주도 흥덕구를 가야지. 괜히 또 청주시청 가면 저거 한정치산다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못 받아준다고 안 받아주니까 구로 가라고 그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
반명한판 사진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제출 서류. 우리 시험 문제 그냥 안 틀리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등록증에다 붙여야 된다. 사진, 무슨 사진이요?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입니다. 여권용. 큰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걔는 또 3cm, 4cm 집에 굴러다닌다. 그거 가지고 가시면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권용 사진 3.5, 4.5. 0.5씩이 더 크다는다. 벽에다 걸어놓는데 그동안 우리가 시력이 뭐 2.0이 됩니까? 사진이 너무 적었다. 좀 큰 사진. 그래서 사진을 제출하랍니다. 뭐 한 면대 그냥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명한판. 반명한판 사진이 아닙니다. 반명한판. 명한판이면 또 안 되고 뭐 미스코리아 출전하시려고 요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명한판 말고 여권용입니다. 명한판은 엄청 더 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무소, 이제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저기 등록기준 보자기입니다.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수료. 그리고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될 건데, 근데 확인증 사본을 내야 될 건데, 자,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전자적. 그러니까 협회에서 갑이 와서 실무교육 받았네요. 저기 세종시장님 보라고.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금 요즘 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전산에다 막 다 띄워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면은 제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미 다 봤다는데 세종시장 너 교육받은 거 안다? 근데 여기다가 제출하면 뭐 제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제출할 필요 없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대학 같은 데 신경 안 써버릴 겁니다. 확인이 안 되면 네. 그냥 안 낸다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확인되니까 안 내도 된다. 고소리였습니다. 문장도 더럽게 어렵습니다. 아직 안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저기 사무소 오더니 사무소 확보 서류. 확보 서류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입증해라. 결격사유 없다고. 입증서류. 여기도 입증서류인데 내국인은 아닙니다. 입증서류. 누구만? 외국인. 외국인만. 외국인만 결격 없다고. 결격사유 없다고입니다. 난 문제 없지. 그죠?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결격 사유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국인 알아서 줘야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낸다에 공인중개사 옛날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자격증 없다. 요거 막 위조해온대요. 정말 위조에다가 등록 신청했는데 시군구청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또 등록증 준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사본 다 필요 없다. 등록관청이 우리 등록관청이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바로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한테 교부 확인을 시도지사한테 바로 교부를 했는지 교부 확인입니다. 주셨습니까? 라고 해서 뭐 세종시장님 지가 줬을 거니까 그냥 확인도 안 할 건데 다른 쪽에서는 도지사한테 물어봐라. 라고 해서 시군구에서 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냐고 이렇게 자격증 교육받으신 분인데 실시한 분인데 요 분한테 교부 확인을 요청해서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낸다 안 낸다? 안 된다. 건축물 대장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꼭 자격증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며칠 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등록 통지만 와요. 등록 통지. 자, 등록 통지인데 등록 통지 근데 며칠 만이라고요? 7일 이내. 요거 7일 입니다. 자꾸 열흘 그럽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X입니다. 7일 이내에 심사 들어가. 심사 들어가. 결격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 걸고 서식에 제일 꼭 되고 뭐 7일. 처리기가 7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로 이제 통보한다고요? 여기는 서면. 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7일 만에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할 건데 서면을 이제 통지합니다. 여기는 구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두가 되면 또 운동화도 끼워달라고 하고 이제 고무신도 끼워달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운동화도 되고 고무신도 되고 이러니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 이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지. 그죠? 구두 우리 신발 신고 다니는 그 구두 말고 말입니다. 말이 되면 또 다 되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안 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하면 사고 쳐도 이제 배 안 들이대겠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여기가 이제 뭐를 겨봐요? 7일 만에 막 등록증이 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아세요? 등록증. 등록증 받고 싶으면, 등록증 겨부를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 했을 때. 보증 설정 했을 때 등록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배울 건데 한 문제가 꼭 나와. 두 번째가 이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도장 등록 확인 설명서 거리기가 쓰다가 무슨 도장 찍을래 됩니다. 등록한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여기입니다. 세 번째 혼자 일을 안 하고 고용인
고용인 있으면 고용이 뭐 한다고요? 신고. 자, 신고. 요건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용 신고도 다음 주에 배워서 한 문제 나올 거고 인장까지도 가볼 건데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도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업무를 언제 개시를 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인장등록과 고용신고는 여기 등록신청 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인장등록 하고 싶으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는 하이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신고도 저기서 귀찮으면 고용신고도 여기가 더 편합니다. 한꺼번에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저긴 또 가야 되니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이한다는 저쪽이고 여기는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아. 자, 이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심사 들어가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다.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교재만 얼른 점검 해보고 이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등록 관청. 자, 등록 관청은 주소지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두려는 알아서 하기. 두려는 시군구 골라서. 자, 시군구입니다. 시도 말고. 국토교통부는 다 아니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까우니까 국토교통부가 좋겠지만 다른 지역은 국토교통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천에 아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싸고 여기 내려왔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성질은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괜히 오고 보고 있으면 정말 아주 그냥 내가 손에다 장을 지집니다. 안 나옵니다. 자, 15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 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소속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저것도 엄청 내봤답니다. 소속은. 소송은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등록 신청한다는 겁니다. 이중소속. 그럼 등록증 빼앗기고 교도소도 가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주사 제외하고 그냥 공인주사로 등록 신청하라는 겁니다. 아예 잘림을 당하든지 아예 나오든지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료신고가 다 됐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법인, 요 두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변호사도 안 되고, 부칙도 더 이상은 안 되고, 요 둘 아니면 회사로 설립할 거예요? 개인 사업할 거예요? 둘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래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도 외국 법인도 다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바로, 개설 등록하려고 하면은 등록 신청에다가 서류 포함시켜서, 등록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럽니다. 휴업 중에는 몰라도 뭐 다시 뭐 등록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부칙 이제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면 종별 달리면 공인중개사가 법인 반대로 법인이 공인중개사 다시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등록 신청서 내부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너도 합격해봐봐 입니다. 공법 전혀 모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박스에 있는 서류 볼까요? 등록 신청서 그리고 교육받았니?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자적 확인이 되면은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자, 이미 확인됐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진이라고요? 여권용. 저렇게 정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옆에다가 반명함판 사진 X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기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되라고요. 그게 안 돼도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 조만간에 기재할 거니까 입니다. 승리도 나고 건물 쓰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로보실까요? 중개사무소 확보하는데 사용대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여튼 명의도 안 따집니다. 대신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기재가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사유만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세종시 시장님은 마음이 아주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가설만 빼놓고 그리고 외국인만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해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뭐 내용들은 이제 아예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처리기간 얼마다? 심사 들어가니까 7일. 7일 만에 소면으로 올 거니까 우체부 오는지 기다려봐. 전화통은 안 울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격증 없다는 소리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확인을, 바로 이제 자격 확인을 요청해서 그래서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네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리고 수수료. 저 수수료는 가끔씩 냅니다. 먼저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그리고 자격증은 교부 있다 없다. 교부 없다. 축하선물. 교부 수수료 X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등록 신청이 될건 등록증
재교부가 되건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처음이 되건 재교부가 되건 재교부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있다는 거. 근데 옆에처럼 휴업 이정 휴업 같은 거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고용신고나 고용신고도 좀 써놓으면 좋은데 인장등록도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은 등록증을 다시 받으면 수수료 있고 등록증 안 받으면 없고 우리 고용보사업장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건 뭐 지정서가 됐건 재교부가 됐건 그입니다. 사업자는 좋겠다 수수료 없어서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수수료 내라고 할 건데 그것도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나옵니다. 그거 뭐 크게 뭐 중요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 맡겨놨으면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서 그다음에 수수료 결정하고 저런 거 거의 안 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등록 기준 보시가 왼쪽에 아까 실무교육 받았니 그리고 사무소는 얻었니? 자격증 있니? 하고 이제 결격사항이 없어라 요거.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우리 법인에서는 정말 꼭 나올 수 있는 상법상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근데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 이상. 그리고 까탈스러워 14조 중교파고 겸업 6개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고 그 대표자를 빼고 나서 저걸 포함한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죠? 3분의 1 숫자 쓸 때는 제외해. 그리고 나서 임원사원에 얼마라고요? 3분의 1. 맨날 저런 거 속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지 여기다가 3분의 1 이런 적도 있었다. 뭐 사무소 얻으라는 똑같대. 교육 다 받으라는 거 똑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 통지 보실까요? 아까 며칠 만에 7일 이내에 뭘로? 서면. 구두 그러면 운동화도 끼워달라고 하니까 서면으로만 됩니다. 서면으로 확실하게 하자.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서면으로 하자.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 이렇게 개설 등록한 사람이 보증 설정했는 아까 보증 설정했는지 그 여부를 보고 등록증 이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이 조건부지 절대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 본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는 억울해서 부치기 자격증 취득했을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거의 안 내는 쪽인데 그래도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니리번에 아까 자격증에서 봤던 문장 똑같이 나오고 나오고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자 보증 설정하면 등록증 준다. 거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업번 요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저 박스가 저렇게 이제 바로 작년도 29회 때 갑자기 나왔어요. 자, 등록 자 등록증 교부는 있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없다. 정말 생소한 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음 달 열흘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시공구에서 자, 누가 등록하게 되면 등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6개입니다. 거기 이제 열흘까지 협회에다가 통보상 거기가 이제 작년도 29회 때 나왔었다. 전혀 정말 예상 못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등록증 교부 그리고 재교부 재교부는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너무 뻔했는데 그러니까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증 교부는 알려줘도 등록증 재교부는 안 알려줘. 그러니까 기업본 옆에다가 재교부 통보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낼 것 같아요. 신고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들어왔을 때는 알려주었지만 신고필증 재교부 뭐하러 알려주겠어요. 중급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행정처분 자기가 하는 거 여기 자격취소나 업무정지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는 아니다. 그럽니다. 사무소 옮겨갔네 세종시에 있다가 대전 갔네 그리고 고용관계가 끝났네 고용관계가 시작됐네 우리 종업원도 사고 치면 협회가 돈 내주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은 등록을 두 개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나 뻔한 소리고 일학론 일반 그리고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등록 취소는 절대적으로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은 하나만 해야 됩니다. 무슨 예외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의 효력이 이제 소멸되는 건데 개업의 사망 자동 소멸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등록 취소나 폐업 신고는 이제 나중에 사후에 등록증 받으면 그때 없어집니다. 무등록도 요즘 거의 안 내고요. 등록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무등록은 법률적인 효력 그래도 중개 계약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거리 안전 때문에 매매계약 이런 것들은 유효라고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학년 3반 무등록은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다음 주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OX만, 자, OX만 딱 보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자, 시험 문제. 하여튼 오늘은 한 3개에서 4개. 하여튼 3개는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정책심의원회까지 나오게 되면 4개, 4개는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프린트물 보실까요? 자, 1번. 자, 1번입니다. 지금 재정 목적 한 개도 어디 맞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재정이 있다는데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해서, 아까도 동그라미 해놓고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업공사의 업무 등을 정해서, 여기도 벌써 이상하고요. 부동산업을 또 얘도 뭐가 허전하고 지도가 왜 나와? 지도하기 위해서 재정했다. 다 이상한 것만 다 써놨다는 겁니다. 먼저 누구의 업무라고 씁니까? 개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아주 내가 미치겠다 그럴 겁니다. 하여튼 요 지겨운 바닥 청산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중개가 또 빠졌잖아요. 부동산업, 뭔 부동산업계입니다. 건설 토목 막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하나만, 중개업을, 그리고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 뭘 끌고 가게입니다. 왜 겁줘? 게입니다. 육성이지. 라고 해서 완전 다 틀렸습니다. 해설에 정확하게 나왔다. 공인중개사만 맞고 부동산 중개가 맞고 지도는 없고 육성만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을 볼까요? 개업입니다. 우린 당연히 저렇게 할 겁니다. 개업공사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부칙을 어쩌자고 저런데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소 한자.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뭐를 빼라고요? 자격. 자격취득 빼라는 겁니다. 그냥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부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칙을 어쩌자고 자격을 취득하여 저런데요. 61년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거기서 이제 여기는 부칙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격증 얘기하지 말아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일까요? 중개행위는 객관적인 사정과 무조건 종합이 저렇게 좋은가? 개업공사의 주관적인 의사를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아주 새로운 판례 만들어내라 그럴 겁니다. 여기는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런 소리 없다고 합니다. 뭐 주관적인 의사로 없대니까요.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판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냥 새로운 판례 만들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 판례 바꾸려면 전원 합의체를 다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중개보존. 중개보존 저기 마스크 씌워놨는데 수갑을 채워놨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중개보존은 현장 안내나, 현장 안내는 괜찮습니다. 확인 설명.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보조. 그게 보조입니까? 막 계약서 써대는데 작성 등을 보조하는 자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는 빼라는 겁니다. 일반 소무. 일반 소무라고 해야 됩니다. X. 근데 5번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아주 최고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문장을 잘 보실게. 환매계약의 성립을. 자, 성립은 아닙니다. 근데 환매계약의 성립을 성립하도록.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써. 환매계약을 모르니까 매도매수인에게 환매계약이 이렇다고 설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알선에다가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알선하는 것은 중개대상이다. 어제 오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환매계약의 성립은 중개가 아닙니다. 성립은 매도매수인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환매계약을 아니까. 근데 지금 5번에서는 요거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간 오래전인데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을 한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매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자, 중개의 대상이다. 중개상이다. 중개이다. 보수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매계약 모르는 사람한테 환매가 있다고 소개하고 보수 받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환매계약의 성립은 중개상이 아닌데 매도매수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여기는 알선하는 것은 중개대상이라는 겁니다. 5번 맞아. 이런 게 아주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가다가 잘 봐야 됩니다. 권리금. 목이 좋아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근데 분양권은 중개상이 아니다. 하나가 이상한데요. 분양권이 중개상이 아닙니까? 중개상이다. 이렇게 묻어갈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또 어떤 분은 또 두 개 맞고 하나 틀렸다고 맞았어. 이러면 뒤통수 맞았습니다.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자, 분양권 때문에 X입니다. 분양권은 중개대상이요. 앞에 놈 두 개는 아니라고 해야 되고, 분양권은 중개상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일곱 번째 볼까요? 20톤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은 맞습니다. 근데 선박은 근데 중개대상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주 우리는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그 물에 떠있는 20톤 이상의 선박도 중개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걔가 무슨 토지여 임목이여? 아니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이런 문장 어렵잖아요. 임목의 소유자는, 임목의 소유자는 소유자. 토지 등기상 찍으면서 갖고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자 갖고 그건 맞아. 나 앞에 토지라고 했는데 토지 등기상 찍으면서 갖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임목의 소유권자가 토지 등기상 찍으면서 갖고 있습니까? 확인된다 안 된다? 확인 안 된다. 저거 300년 째려봐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래요? 임목.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 다 당하십니다. 임목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다니까요. 임목등기상 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때문에 아주 환장합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임목 그래야 맞습니다. 자, 여덟 번째 완전 이상한 문장이요.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기 표제부가 맞을까요? 갑구고 해당구 상당구 뭐가 맞을까요? 임목의 등기번호는 저 속했다는 거하고 좀 헷갈려. 토지 등기상 증명서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대요? 임목의 등기를 표시해놨는 어디라고요? 표제부가 맞습니다. 표제부. 속하였다. 지금 그런 문장 아닙니다. 예전에 프린트물에는 있을 겁니다. 여긴 표제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보려고 합니다. 공장이나 광업재단은 10월이네. 10월은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요? 아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차례죠. 10개월을 바꿔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지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닙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냥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10개월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한대요. 뭔 소유권이래요? 10번째 X래요. 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볼까요?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당사자가 재척 신청을, 재척도 신청을 하나? 재척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그럼 회피 신청입니까? 뭐? 기피. 재척, 기피, 회피 꼭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잠이 안 오시면 그런 것들 꼭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잠 금방 주무실 겁니다. 아주 그냥 불면증도 해결되니까 항상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이제 자면 정말 잠도 잘 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항상 동영상 틀어놓으면 저도 한 5분 안에는 꼭 잡니다. 그냥 듣기 싫어하고 얼른 잡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꼭 귀가 열려야 되니까 정말 지금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들 아마 법령이 좀 앞에는 좀 까탈스러울 건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까탈스럽지 않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꼭 오셔갖고 개인도 어디 잠수 타지 마시고 뭐 들어가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나와야 됩니다. 괜히 그냥 공부하셔갖고 안 되니까 잠수 타면 이제 주저앉아갖고 이제 아예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갖고 좀 답답해도 학원에서 공부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